개인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엄청 많게끔 이렇게 짜놨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는 선수들은 뭐 자기한테 굉장히 주어진 시간이 많을 것이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시즌이 될 수 있도록 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광주제일고등학교 대하수 윤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성성고 대하수 김두입니다. 연세대학교 외하수 백교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학교 투수 황봉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했던 웨이트 방식도 다 바꿀 겁니다. 근력을 그 끌어올리도록 중량 쪽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재밌게 하는 캠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희준. 네. 알겠습니까? 네. 야수가 오전에 여기 이쪽을 쓰면 우리가 3주 쪽으로 넘어가고 마무리 캠프를 정말 하루치 끝까지 다 같이 가는 코치의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코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해줄 수 있도록 계속 온 신경을 요수로 지금 몸을 해야 되니까 그걸 무슨 한달 동안 이런 거다 한번 해주고 이번 마무리려는 연습량을 조금 많이 가져가는 걸로 해서 스케줄을 짰고 웨이트 트레이닝 중점적으로 하고 많은 양의 기술을 하려고 지금 스케줄을 짜놨고 작년에는 많은 훈련량을 안 가져갔기 때문에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서 선수들이 기량 향상이 되는데 우선 포커스를 맞추고 올 시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마무리 훈련을 더 좀 강도 있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지 이게? 뭐지? 형! 이거 했죠? 이거 했어요? 이게 차이 아 이게 만들려고 하면 안 돼. 자꾸 하체로 만들어, 하체로. 바로 이렇게 하면 오케이. 팔 이대로만 안 돼, 알지? 눈높이에서 해. 알지? 눈높이에서. 어깨 힘만 사용하는 거, 어깨만 이렇게.
신인 선수들은 제대로 몸을 만들어 왔는지 안 만들어 왔는지부터 체크를 먼저 해야 돼서 트레이닝 파트에서 체크를 하면서 그쪽에 따로 빼서 스케줄을 다르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공 던지는 모습 그리고 치는 모습 이런 것들만 간단히 보면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은 트레이닝 파트에서 다 맡아서 진행을 하는 걸로 뭐 기존에 있는 선수들하고 조금 다르게 스케줄을 조정해놨습니다. 선수들도 마음가짐 새롭게 마무리를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겪었던 이런 것들을 안 겪고 5강에 가서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야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모든 면에서 잘 보완될 수 있도록 마무리 훈련부터 잘 준비해서 스프링 캠프까지 하고 내년에 좋은 성적 올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여기서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